자, 이번에 저희가 20스테이지까지 왔죠? 30스테이지까지 바로 도전해볼 예정인데요. 기괴하게 생긴 눈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녹이고 싶긴 한데 지금 요 북극에서 햇볕 쨍쨍한다고 얘가 녹을까? 녹이자. 뿅, 녹아라. 개에 이어서 곰이 나왔어요. 곰. 곰은 쿨을 좋아한다고 어떤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만화가 다른 곰에도 적용이 되나? 해보자. 아, 곰을 자해시켰어 지금. 자, 그래서 꽃으로. 어? 아, 약간 죽은 척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꽃 들고 해야 돼? 자, 배가 고픈가 봐요. 배가 고프면은 이 전화로 음식 시켜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요새 한국에는 이 배달 그게 좀 약간 되게 유행이거든요. 뿅. 아, 그렇지. 역시 선으로 갑자기 햄버거가 하늘에 날아와도 이상할 거 전혀 없지. 없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밤이 됐습니다. 추워 주면은 아니 땅 파면 안 될 것 같은데. 땅 파면 안 될 것 같고 텐트에 자자. 아, 텐트 날라왔어. 텐트에 자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친구 이 따라파가 지금 이런 이글루를 만들었습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오, 안 돼! 도와주세요! 야, 야, 진짜 위험해 지금. 튜브로 나가자, 튜브로. 안 돼. 내 물을. 아, 물이 따라대졌다고. 와, 진짜. 썰매끈기가 귀엽다고 하는데요. 뼈다귀를 주면 무사히 가지 않을까? 뿅. Nope. 다 틀렸어 이번에. 아, 이렇게 낚싯대로 이 뼈다귀를 주면서 개를 제어해야 됐던. 아, 지금 개썰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호. 왜 훔쳤지? 아, 이거 아까 뼈다귀 던졌다가 우리가 좀 피를 봤는데. 쥐? 간다. 오오오오. 그래, 쫓아가 쫓아가.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 개를 천사견으로 만들면은 또 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 아니야? 해보자. 아, 그래서 먹구름으로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오, 무시개다. 아,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다. 어? 지금 앞에 소린 같은 소리. 소린? 저번에 우리가 박스로 한번 도망가던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할지 모르겠다. 우리 그럼 같이 캠프파이어 하고 놀래? 아, 아하, 이런 게임이구나. 남극을 벗어나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물 목말라, 잊어버린다고. 땅 파서 오아시스 찾아볼까? 오아시스, 오아시스! 야호! 물이다! 역시! 사막에서는 오아시스 찾아야지. 그래서 어떤 유적을 도착한 것 같은데? 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약간 미라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왠지. 아, 미라 바로 왔습니다. 역시 너구리 예상한 대로. 그러면 이 파라고 고양이로 도전하겠습니다. 고양이, 역시 내 걸로. 이 수류탄하고 버섯이 보이는데, 이런 마리오에서 막히는 블록은 버섯을 먹는 순간 뚫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너의 그 육체 능력을 보여줘라. 뭐야, 뭐야, 뭐야? 역시 이건 마리오를 해봤으면은 이걸 안 누를 수가 없어. 피라미드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사막으로 왔는데. 안돼, 유서 도와주세요. 지니, 지니 도와줘. 구해줘. 야호. 돈을 줘야 돼? 이따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돈을 주는 게 이 공룰이긴 한데. 뿅. 왜 돈벼락이 네가 하냐고.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유루. 오, 아, 이 지나면 소원을 빌면 되는 거구나. 아, 보석. 보석이 탐나지만 이 상자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뿅. 상자의 정체는 뭘까요? 아, 지금 상자를 들고 우리 친구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건 보석 놓친 거야?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 혹시자 금은보화 상자였습니다. 뿅. 아, 그냥 왼쪽 거 달라고 할 걸.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나의 상자는 요 조그만한 거였어요. 제발 다시 돌려주세요. 야호! 안 가져가니? 자, 아무튼 그래 사막을 지금 도착해서. 어? 세상에, 스핑크스다. 어떤 종류의 식탁을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약간 영어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베지테이블. 이제 알았어. 자, 좀 졸린데 이 왼쪽에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게임 병맛 게임이잖아. 이거 게임은 그런 게임이잖아. 그래서 난 오른쪽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왼쪽을 안 누르겠어. 뿅. 오, 야, 야, 안 돼! 전갈! 그래서 왼쪽 걸로 그냥 무사히 도망갑시다.
왜 이제 정말 안 나오냐? 뭐 됐어 됐어. 자 그래서 노구리가 이렇게 해서 30스테이지까지 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이니 남극이니 뭐 약간 무서운 테마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무사히 탈출 성공.